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은 커튼콜입니다. 저는 항상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계속 보내어 무대 뒤로 퇴장한 출연자들이 다시 앞으로 나온 이때가 감동과 전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공연에 매료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코로나 이전에는 지방에 살면서도 감동과 심을 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대학로를 여러 차례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도 실시간 공연 중계 등이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여러 차례 편안히 공연들을 관람하곤 했지만 오히려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 관람이 매우 그리워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극장을 비롯해 많은 공연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운영 지침에 따라 매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시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서울에서 제가 파견 연수를 받고 있는 저에게 첫 주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학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교직원 공제 회원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연 상시 할인 서비스와 공연 후에 다녀가 볼 만한 대학로 명소를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무더위가 가득한 여름 회원분들에게 쉼이 있는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연 상시 할인 서비스는 인터파크 교직원 공제 외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연별 상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인 서비스로 관람한 뷰티풀 라이프는 무려 70% 할인을 제공할 만큼 정말 꿀 혜택이었어요. 저만큼 할인 혜택이 적용된 공연을 관람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교직원 공제회 누리집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메인 탭, 복지서비스, 문화공연, 공연, 인터파크로 클릭해 들어갑니다. 하단에 할인 인증번호 발급을 누르면 할인 인증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연 포스터 중 아무 것이나 클릭해서 교직원 공제회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공연 상시 할인 서비스 이용 가능한 공연을 할인 정보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공연을 찾았다면 인증하고 안내에 따라 예매하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먼저 이곳 포스터 부분을 클릭하면 인터파크 상세 페이지에서 공연 정보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할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교직원에게 적용한 할인과 일반인이 예매 가능한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다름으로 꼭 두 홈페이지를 비교하고 저렴한 관람권을 예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입한 뷰티풀 라이프 주말 공연은 정가 4만원이었는데요. 교직원 공제회 전용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는 12,000원이었고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인터파크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적용한 가능한 혜택은 1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더 저렴한 교직원 공제회에서 발급한 인증번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때론 다른 공연의 경우 평일 공연, 시간대, 커플, 동반 인원수에 따라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비교하면서 구매를 권장하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 첫 공연 관람이었기 때문에 대학로 공연장을 가는 길은 매우 설레었어요.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장 운영으로 출입을 위한 절차가 있었기에 다소 긴장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출입 시 손수건을 사용해서 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매표소 티켓팅과 함께 매표소 옆에 안내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문진표 및 개인정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 공연장은 수시로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 100서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어요. 주의할 점은 공연장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보시다시피 출입 절차가 있어서 평소보다 여유롭게 극장에 도착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관람한 연극은 2019년 한류 문화 대상작으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공연이었습니다. 노년의 춘식과 순옥 부부가 과거를 회상하는 2인극으로 배우들의 연기력과 스토리텔링이 폭넓은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자아내는 작품이었어요. 젊은 연인부터 저와 같은 중년분들 혹은 노년의 관객들이 두 명의 배우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평범한 부부의 일상적인 이야기,
잔잔하고 따뜻한 사랑, 불꽃 튀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르기도 했고 홀로 계신 어머니도 떠올랐기 때문에 한동안 눈물이 제 마스크를 적시기도 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더욱더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현장원과 함께 온 폭풍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일요일 2시 공연이 끝나고 곧바로 돌아가기 매우 아쉬웠는데요. 공연의 감동을 간직하며 의미 있는 시간 더 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대학로 주변 명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연장이 이화동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화동 벽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화동 골목을 오르면서 작가들의 벽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감상으로 아쉬우면 벽화를 배경삼아 멋진 사진과 추억을 남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죠. 골목을 오르면서 뒤돌아보이는 서울 종로의 모습, 골목 시야에서 좁은 화각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매우 새롭고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화동 벽화마을 끝자락 부근에는 옥상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동네의 정취도 느끼고 확 트인 서울의 전경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카페를 지나면 어느새 서울 성곽길이 보입니다. 성곽길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점점 광활한 서울의 하늘이 보이고 서울을 둘러싼 산의 자태들이 멀리 용의 등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곳은 낙산공원인데요. 서울 시내와 서울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내려다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혼잡한 대학로 거리를 벗어나 소음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서울 풍경을 눈으로 오랫동안 담기에 참 좋은 곳이죠. 이곳에서 보았던 공연을 다시 음미하기도 하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 눈과 마주하는 하늘, 서울 풍경의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나의 추억과 연결지으며 의미를 지어주기도 하죠. 특히 저녁 공연을 보고 이곳에 올랐을 때 낙산공원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는데요. 추운 겨울임에도 추위도 있고 서울의 야경에 감탄을 여러 번 전하게 했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이 한국 교직원 회원분들에게 무더위를 잊고 감동과 심이 있는 문화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